들어오실 때 네.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을 데리고 들어오셔. 근데 그게 예. 본인은 사주 보니까 가물이 아니고 예. 혹시 엄마 쪽이나 아버지 쪽, 엄마 쪽이라 그래. 어? 엄마 쪽으로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 있어, 여자분? 저희 엄마 쪽. 엄마 쪽. 엄마 형제지? 예, 예. 막내 분이. 그죠? 한 분이 아니야. 아, 그래요? 어. 그건 본인이 물어보면 알 거야. 한 분이 아닌데 그분도 여자야. 본인한테 따라주는 귀신이 있어. 진짜요? 여자. 네.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자, 물어보자. 나는 네. 남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아, 맞아요. 그치? 몇 년생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남자를 그냥 가만히 냅두지 못해. 어떤 남자든 본인은 내가 꼭 품어야 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내가 평상시에는 남자를 이렇게 밝히고 잠자리를 밝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내가 술을 먹거나 술 자리에서 어떠한 남자, 친구 남자든 아니면은 모르는 남자든, 옆좌석 남자든 나는 그 남자 하나 꽂히면은 그 남자를 꼭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맞아. 술만 먹으면. 그치? 저 남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그 자리가 끝나면 술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전화기를 뒤져서 남자를 찾아. 그냥 못 넘겨 그 밤을. 네, 혼자 어딨어요? 술 먹는. 그게 그 여자분, 네. 그 망자님들, 네. 여망자님들이 본인을 탁 붙었어. 근데 그게 원지고 한진 조상에서 네. 원이지고 한이지니까 본인한테 붙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본인 고민이 지금 들어온 게 나한테 본인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갖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 술만 먹으면 어제 제어가 안 되니까. 참을 수가 없지. 네. 미치겠어 아주. 술 먹으면 다음날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으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미치겠으니까. 그게 술 먹다가 뭐 우리말로 그냥 부킹이라고 하자. 네. 어, 부킹을 했든 뭐 했든 그냥 만나갖고 그냥 자버리는 거야. 가리지도 않아 너는. 그치? 네. 이거는 어디가 상담 받을 수도 없어. 이거 미친년이라고 그러지. 이걸 누가 뭐라 그래. 어? 사람이 사람 봤을 때는 미친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어? 거주에서 그 구신이 본인을 딱 붙어갖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하는 거야.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봤어요? 상담? 솔직히 이런 말은 뭐 하니까 못 갔어. 못 갔지? 네. 병원 가서 답은 없어. 어, 이거 치료하려면, 그 미친 짓거리 치료하려면 방법이 없어. 그 귀신을 떼어내는 방법밖에. 달래서 보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본인 나만 하지도 않아, 몸뚱아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만 하질 않겠어.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남겨서 지금 별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지난번에 한번 친구 남자친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남자친구하고도 자고. 네, 저도 모르게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술에 취하면은 그냥 남자.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 그 친구의 남자친구 잠자리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본인은. 나이도 안 가리고 어 생김새도 안 가리고. 그럼 남자면 돼요. 그래. 남자면. 그래 하나 또 물어보자. 그러면은 그 술 취하고 남자랑 모텔을 가든 잠자리를 하는 그건 기억은 나? 기억이 안 나? 네, 그냥 기분 좋게 깨요. 깨어날 때는 기억나는데 그 전날에 어떤 모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난 아예 안 나? 그냥 뭔가 그냥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해서 한 건지 그 사람이 원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술만 먹었다면 뭔가 항상 제 옆에 모텔 봐도 눈을 뜨니까 미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치료될 수 있어. 나아질 수 있고요. 네. 어, 본인은 날짜 잡아가지고 구타는 네. 방법밖에 없어. 어, 그러면은 심신이 좌중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어, 본인은. 지금 직장 생활이나 뭐 가정 생활이나. 네.